이제부터 내가 매일매일 너 픽업할 거야. 배터리 최소한으로 써야 되거든. 내가 보물이라? 됐고, 넌 들어가서 혼날 준비부터 해라. 이유 없는 야단은 옳지 않아요, 주인님. 에? 왜 웃어요? 그쪽도 웃었잖아요. 나야 웃을 이유가 충분했고. 그거 말 시키지 말아줄래요? 운전하는데 방해되니까. 나 지금 홍주 씨 보호자로 와 있는 건데. 누가 부탁했어요? 아니 굳이 분류하자면 뭐 고마운 쪽 아닌가? 엎드려 절 받고 싶으세요? 원래 성격이 그래요? 내 성격이 뭐야? 아지쓰리는 말은 툭툭 내뱉어도 귀여웠는데 같이 있어보니까 아지쓰리랑 다른 점이 하나둘 보이긴 하네요. 뭐 좀 더 오래 보면 더 그렇게 보이려나? 젠장, 이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? 그 아지쓰리는요. 에? 아니 지금 운전으로 복수하는 겁니까? 아유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요. 두고 왔나 보네. 저기 그 핸드폰 좀 켜봐요. 손전등 모드로. 어? 나 배터리 별로 없는데. 아 배터리 사줄게요. 빵빵한 걸로. 얼른 켜봐요 좀. 소쿠리가 어딨지? 아 냄새. 사람들 창고를 썼으면 문을 닫아야지. 어? 어? 저... 여기요! 여기 사람 있어요! 여기요! 사람 있어요! 여기요! 지금 저 사람이랑 단둘이 갇힌 거야? 안 돼. 내일 아침 오기 전에 난 숨 막혀 죽거나 얼어 죽을 거야.